이렇게 같이 일하면은 오히려 가까이 붙어 있지만 속에 있는 이야기는 오히려 바빠서 못할 때가 많아요. 아드님은 뭐 어머님한테 좀 하시고 싶은 얘기 없으세요? 일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. 거래처가 지금 많은데 근데 네. 저희가 물건을 다 쳐낼 수는 없고 네. 일을 좀 줄여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했으면 좋겠다. 네. 엄마는 늦게까지라도 해서 그 거래처들을 다 줘.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일을 받자. 왜 그거 이상을 받아서 엄마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그런 것 같은데. 그래도 직원들 끌고 가려면 제가 일을 해서 더 해서 그래도 이제 월급 같은 건 안 밀리고. 근데 너무 또 혼자만 고생하니까 좀 그건 보기가 그렇죠. 아버님께 하시고 싶은 얘기는 없습니까? 딱히 뭐 하고 좀 잘하고 계시니까 뭐. 그래도 뭐 예전에는 너무나 컸던 우리 아빠가 지금은 뭔가 조금 예전보다 좀 약간 왜소해지지 않았나? 아니면 좀 일을 아버님도 힘들게 하시니까 일을 좀 아버님도 뭐 줄이셨으면 좋겠다? 네. 작아진 아버지든 뭐 어때요? 그렇게 막 많이 힘들게 하시는 것 같진 않고 이게 좀 뭔가 두 분 다 너무 솔직해요. 솔직하시더라. 진짜 두 분 다 오늘 좀 공통적으로 좀 여쭤보는 그 질문 한번 새롭게 한번 드려보죠. 사람은 변한다 안 변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. 사람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? 변하죠. 그럼 사랑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? 사랑도 변하죠. 옆에 이렇게 계신데 변하십니까? 혹시 사랑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? 안 변할 것 같아요. 그 어떻게 아버님은 지금 사랑 변한다고 다시 태어나도 어머님과 어떻습니까? 우리 사장님과 다시 결혼하시겠습니까? 네. 어때요? 운전을 안 해. 안 해도 전화 하겠습니다. 약간 민망하셨다. 여기는 안 해도 전화 하겠습니다. 아니 저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. 다시 태어나도 사모님과 결혼하시겠습니까? 네. 혹시 어떠세요? 다시 태어나면 안 해야죠. 아, 좀 이게 괜히 질문을 드렸나요? 분위기 좀 이상해졌어요.